아유, 아니 아쉬우야. 네. 뭐 여 다 지그리는 거 보니 매름도 없네. 뭐 오토 이다 타우. 근데요,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강원도가 제일인 것 같아요. 어허. 왜나 하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말을 쓰는 거 보면 좀 무뚝뚝해 보여도요. 그 누룽지같이, 소꼴기같이 구수한 맛이 있잖소. 네. 야,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나 싶어도 이래 귀담아 들어보면 참 매력적이래요. 내가 여 나오려고요. 아침 대바람부터 세서 우리 신랑 회사도 못 가게 하고 여 태워달라 이러니 강원도에서 왔잖소. 오늘 자, 부탁드려요. 네. 강원도에서 신명숙이래요. 나오시기를 잘했더래요.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분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느긋하고 여유 있게 앉아 계신 분이에요. 충청도에서 오신 김웅의 베테랑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아이고, 안녕들 하시오. 저는 그 충남 예산서 그 논일 조금 하고 밭일 조금 하면서 또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녀가며 그 전기 안전 점검을 댕기는데. 전기. 예. 네. 그까이까 뭐 대충 돌아다니고 그 전기 안전 험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유. 아 근데 말이요. 말 좀 빨리 여기 아침마당이 나오다 보니까 그 우리 지역이 그 큰 축제가 있었는데 아이 거기서 어떻게 사투리 구현대회를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쁘게 뵀는지 상을 주더라고요. 아이 그래가지고 이 처원님이 서울 구경을 오게 되시오. 근데 말이요. 아이 전철관에서 딱 보니까 아이 서울 사람들은 이거 눈 뜨고 또 코비 간다고 그러길래 딱 내려가지고 역가중에서 코를 꽉 잡고 왔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여기 KBS 방송국까지 오는데 자꾸 와서 지금 코갈이 멀쩡하게 붙어있네요. 아, 네.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옆에서 듣는 아주 답답해 죽겠네. 아니 형님 나랑 연습할 때는 좀 빨랑빨랑 얘기하고 이러더니만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느려 터지고 그냥 코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코 얘기는 또 왜 하는 거예요? 아. 자기소개 시간이지 뭐 그냥 아이고 나 답답해 진짜. 그려 그려. 아니 이병철 씨 얼굴이 그냥 벌게지셨어요. 예. 네. 네. 이 김웅의 베테랑 얘기 듣고 나니까 이병철 씨가 말을 참 빠르게 하는 거네요. 예. 아, 예. 6시네 고향의 산증인 아닙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네. 예. 이병철 리포터. 어서 오십시오. 청주입니다의 6시네 고향의 송혜 선생님, 충청도의 유재석 이병철입니다. 제가 오늘 왜 나왔느냐. 사실 저는 방송을 오래 하고 행사 진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투리 안 써요.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냐면은 형님 때문에 나왔어요. 형님 때문에. 우리 동네 형님인데 여기 나와서 한마디도 못할까 봐 경상도에 치이고 전라도에 치이고 강원도에 치이고 제주도에 치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병풍처럼 있다가 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매니저로 나왔습니다. 오늘 형님 저만 믿어요. 내가 다 여기 정리하고 형님 말할 시간 줄 테니까. 네. 아니 형님 말씀도 못하고 혼자 다 할까 봐 걱정이네요. 아, 그래. 네. 네. 괜찮으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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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방청석 어머니들도 답변을 사투리로 해주셔야 돼요. 아시죠? 전라도에 잉 하고 답하시고 야 하고 답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네. 저는 태생이 서울이라 예. 이 은근히 사투리 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. 부러워요. 사투리를 좀 한마디쯤 배워도 보고 싶은데 이 감이 용기가 안 나서 도전을 못했는데 오늘 좀, 좀 마음을 크게 먹어보겠습니다. 뭐 가시나, 한마디... 닌 안 그러나? 네네. 가시나? 이게 꼬마 해야. 여, 치아 뿌라. 네. 네.